느헤미야에 대한 음모. 예루살렘 성벽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허물어졌던 성벽이 저렇게 착착 올라가고 있으니 참 보기 좋아. 이런 날이 다시 오다니. 안 그래? 그래도 예전이 훨씬 좋았어. 그 점만 하지 못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건가? 이 사람 욕심은? 얼마나 다행이야. 다 타버린 잿더미 그새 잊었어? 하느님께서, 어? 알아, 알아. 나도 안다고. 좋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당연히 알지. 나도 감사하다고. 그래도 걱정이긴 해. 소문 들었지? 무슨 소문? 그 산발락과 토비아가 움직이고 있대잖아. 아랍, 암몬, 아스돗하고 동맹을 맺었대잖아. 그 작자들 하는 짓이 뭐 하루 이틀인가? 예루살렘 성이 다 돼가니 우리를 가만두겠어? 어, 이 땅이 얼마나 탐이 나겠어. 그러니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거지. 힘 있는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고. 휴, 다시 전쟁이라도 나면 어쩌려나. 겨우 저렇게 세워가는데. 느헤미야 총독이 밤낮으로 보초들을 세워서 살피고 있잖아. 적들을 코앞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할까? 매일 총독한테 하소연한다나 봐.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까? 어느 민족이 오려나 걱정이 크겠지. 그 와중에 흙더미 옮겨다 성벽도 쌓아야지. 왜 아니야. 벌써 적격마을엔 적들이 몰래 쳐들어와서 못살게 굴고 간대. 에휴, 어떻게 되려나. 우리네는 기도밖에 할 게 없지.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 귀족들과 관리들,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마다 맡은 일을 하십시오.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싸워주실 것입니다. 모두들 힘내십시오. 어? 뭐라는 거야? 멀어서 안 들리네. 성 쌓는 거 열심히 하래. 일하는데 서로 머니까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소리 나면 잘 모이래. 창과 방패도 꼭 챙겨.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사람들은 역할을 나누어 반은 창을 잡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일했습니다. 드디어 성 쌓는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산발랏, 토비아, 겟셈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을 다 쌓았다던데 느헤미야를 만나야 하는 것 아니여?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말을 듣겠소? 그래도 무슨 수를 써야지. 손 놓고 보고만 있으셈이요? 다 말라빠진 것들이 제법이더군. 불타버린 잿더미에서 돌을 꺼냈다니 지독한 유다놈들. 느헤미야 총독님, 산발락과 겟셈이 정가를 보내왔습니다. 큰 공사를 벌여놓고 갈 수 없지. 내가 손을 놓으면 공사는 중단되니 내려갈 수 없다 전해라. 그들은 같은 정가를 네 번이나 보냈지만 느헤미야도 같은 답장을 했습니다. 산발랏이 보낸 다섯 번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편지가 보내지지 않았느냐? 산발랏이 사절을 시켜 봉하지 말고 보내라 하였다고 하옵니다. 이놈들, 갖가지 술수를 쓰는구나. 그대가 유다인들을 부추겨 반란을 꾸미고 있다는 말을 여러 민족 그 사이에 널리 퍼졌소. 겟셈도 그리 말하고 있어. 그대가 성을 쌓는데 딴 속셈이 있다고 말이오. 결국은 그대가 유다인들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있어. 왕을 세우는 예언자들마저 임명해 주었다고들 하더이다. 이 말은 곧 황제께 들어갈 것이고 상황이 이러할진데 이쯤 되면 우리 만나야 하지 않겠소? 총독님, 이렇게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일부러 헛소문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걸 보니 우리에게 겁을 주어 그만두게 하려는 심산이다. 오히려 힘이 더 나는구나. 이렇게 회신하라. 당신이 하는 말은 사실 무근이오. 모두 다 당신이 조작해낸 말이오. 토비아와 산발렛에게 매수되어 느헤미야를 속이려는 사람들과 협박 편지들이 자주 왔지만 느헤미야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느님,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겁을 주려는 자들이 이리도 많사옵니다. 드디어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원수들과 다른 민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직접 보았습니다. 이걸 해내다니, 듣던 대로 대단한 민족이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그들은 이 일을 일으킨 이가 하느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구나.